네, 금요일 종목 상담 김윤장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지만 김수용 씨팀 혹은 장훈 씨팀 상담받을 팀을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 전화나 혹은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시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수용 씨 팀하고 장훈 씨팀두 팀이 있어요. 한 팀을 예. 고르셔야 되는데. 김수영 씨요. 네. 네. 항상 처음은 저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하시겠습니까? SK요. 네, SK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SK 33만 4천 원에 100%요. 100%요? 예. 33만. 원래 그 종목 할때 이렇게 100%씩 몰빵 투자하세요? 아, 예. 네. 왜냐면은, SK, 보면은, 워낙은 뭐, 실적이, 작년에도 뭐, 2,400억 밖에 안 되잖아, 자본금이. 시총이 5조인데, 8조인가 이익을 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SK에 대해서 김정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SK.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SK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지주회사죠, 그죠? 예,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면은 SK 말고도 뭐 LG, LS, 두산 이런 지주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그 저평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 지주회사들을 매매할 때는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주회사라고 하면은 본연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회사들의 실적에 의해서 그런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크게 가는 것은 맞지만 저평가 구간에서 크게 갈때 언제 가느냐? 지주사들은 바로 대세 상승장에서 갑니다. 대세 상승장이 아닌 데서는 자회사들의 주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그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가지 못하는 흐름들,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부터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주회사 자체가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탄탄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이제 그 종목군이다. 좀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SK라고 하면은 지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달부터 반등장이 나오면서 SK 거기서 소화되지 않고 같이 파동을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락 파동이 되겠죠. 하락 파동에서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좀 악화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금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요거 하단 구간, 바닥권 박스 구간 그 하단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봉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호환마마보다 무섭다고 하는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바닥권 11만 5천 원 정도를 깬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인 10만 원 호가분기점까지 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요 11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시고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넉넉한 거고 요거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고 깬다고 하면 일단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예. 17만 4천억은 찍고 내려왔는데, 그 예. 당시에도 외국인들은 매도 않더라고요. 아, 그게 그리고 이제. 기관들만 계속 매도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실적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지주회사들도 그러고,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요거 똑같은데, 주가가 빠지건 주가가 오르건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면 팔고 싶은데 외국인 수급 때문에 팔수 없게 만들어 놓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금융주랑 이런 지주회사에서 많이 물리는 흐름들 나온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사람 손으로 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들어온 거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원하시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의 종목군은 좀 아닙니다. 근데 지금 100%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 근데 이거를 자꾸 샀다 팔았다 하니까요. 예. 계속 손해만 가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손해봤는데. 이게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고, 이번에도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뭐 3,600이 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으로 이제 샀는데.
아, 제가 그 가이드를 잠깐 잡아드릴게요. 잠깐 차트 한번 보면은요. 예. 여기 아까 제가 손절가 잡은 11만 5천 원 깨지 않고 반등을 돌린다고 하면은 지금 주봉상 복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 50% 되돌림 나오는 구간 여기 보시면은 14만 원 살짝 언저리가 정도가 될 수, 거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시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 하단 라인을 반드시 지키라는 좀 의미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11만 5천 원만 좀 손절 가격으로 생각하시면요. 14만 원 잘하면 안 깨면 갈 수도 있대요.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는데, 아, 조금 지원탈 투자들이 너무 야속해가지고, 네. 이런 거, 무량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막, 서울 막 20 되는 주식을 계속 지원탈 사대는데, 네. 아우, 도무지 나 이해가 안 가가지고서요, 지금. 자꾸 파는 그 기관에 한마디 하시죠, 아버님. 아, 기관 정말로 나쁜 액세였습니다. 정말로 이게 뭐 아니 폭군들이에요, 폭군들. 이런 폭군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솔직한 얘기죠. 아이즈 IT라고 해가지고서 허가 20도 넘는 주식을 계속 사고 있어. 이런 주식 팔아가지고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시청자 무슨 발언 때 이런 거 할까 봐요. 전화로라도 네. 말씀. 네. 신문고. 네, 주식계 신문고. 예. 네. 네, 그런 거 말씀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장훈 씨도 그때 기관한테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속은 좀 시원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기회를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상담이었죠.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줄 알았어요. 문자 상담 한번 볼까, 장욱 씨? 네. 아유, 뭐 장욱 씨 6연승 축하합니다. 6연승이 아니라 60연승 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셨는데 뭐 6연승이 아니라 7연승이죠. 네, 70연승 자신 있습니다. 자, 팅크웨어 21,300원의 비중은 조금 많이 실으셨네요. 70% 가지고 계시네. 전망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어흥 하셨습니다. 예, 일단 뭐 팅크웨어 하면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각 다 있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이제 중국에다가 오토바이 내비게이션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특히 이 종목을 본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실적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그 블랙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가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진짜 내비게이션을 다룬다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특히 이것을 뭐 선반영하듯이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본다면 역시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예, 지난주와 이번주는 계속해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중요한 것은 고점을 만들었다.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 특히 중요한 것은 월봉상 모습을 보시면요. 아, 지난 4월 달에 강력한 양선 월봉을 만든 이후에 이번 달은 5월 달은 당연히 쉬는 구간입니다. 쉽게 해서 지난 3월 달처럼 이런 형태의 음선 월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주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월봉상 바로 이 3월 달의 고점이죠. 19,150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일봉상의 모습을 보신다면 역시 이 라인대 쉽게 얘기해서 60일 이평선이 19,150원 그 정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 19,15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팅크웨어도 19,150원, 19,000원대 초반대는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인가 봅니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손절 가격의 제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문자 좀 한번 살펴볼까요? 김수영 씨.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씨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SOE를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네. 매수 대기 분이세요. 네. SOE 어떻습니까? 예, SOE라고 하면 그 옛날에 그 미국 사람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그랬죠? 피터 린치인가요? 그 어쨌든 아, 피터 린치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 어머니한테 떨어지는 칼날 잡게 했다가 그 후회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SOE는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싸 보여요. 싸 보여요. 10만 원까지 완전히 시원하게 이제 들어버리면서 굉장히 싸 보이는 저평가처럼 이제 보이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추세가 지금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SOL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아까 그 다른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지 추세가 잡혀야지 이것도 바닥을 다지고 갈 것이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잡는다고 하시면은 외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단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먹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리스크할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시장 돌리고 시장 돌릴 때 되면은 바닥을 터치하고 최소한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때 지금 가격보다 오히려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 완전 바닥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맞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돌리는 거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 확인 후 매수해 보십시오. SOE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 두 팀이 있어요. 혹시 김수용 씨 상담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장우 씨요. 예. 안녕하세요. 저 7연승 한 장우입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선생님? 안산에 사는 조정기입니다. 군산이요? 안산이요. 아니, 안산이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을 궁금해 하십니까? 예, 효성이요. 효성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6만 2천 원이고요. 예. 비중은 20%요. 예, 비중은 20%. 자, 예. 우리, 예, 백두산 호랑이 어흥님의, 네, 명확한, 네, 신랄한 비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효성화하는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저희 뭐 다 아실 겁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이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느냐 마느냐.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학 업종 중에서 일부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에서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효성도 일단 2분기부터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데 제가 참 공교롭게도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신용하고 공매도 부분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특히 그동안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일부 공매도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센트리온이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무상조정을 해서 땡겨 올라왔는데 바로 이 효성도 고루한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쉽게 해서 기업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 물론 믿을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때는 철저하게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효성이라는 종목의 공매도 부분을 잠깐 살펴본다면 3.4% 쉽게 얘기해서 약 4% 가까이 지금 뭐 90만 주, 100만 주가량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 가격선을 본다면은 대부분 6만 원 중심대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아쉽게도 뭐 그래프상의 모습을 본다면은 일봉상 음선 일봉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단기 이평선들 모두 붕괴시켰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저점과 저점은 아직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그 흐름이라든지 수급의 모습을 본다면은 조금은 조마조마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6만 2천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해도 무리는 없는 것을 일단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공매도 부분이 분명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실적은 저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공매도 부분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5만 6천 원과 5만 8천 원대까지는 언제든지 한번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부담의 효성 비중 축소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차라리 이럴 때 비중을 좀 줄이자. 나중에 크게 한번 공매도 물량 나올 수 있다. 주의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저 앞으로 한 3개월 가져가면 얼마쯤 가셨나요? 3개월 정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건데 3개월 정도라면은 지금 가격선에서 만약에 아래로 빠진다 하더라도 사신 가격선에서 뭐 10% 이상은 급락하지 않을 것을 일단 판단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5만 6천 원대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만약에 자기는 자 3개월 동안 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가져가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홀딩입니다. 그러면 3개월은. 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효성 저희가 상담해 드렸고요. 이번에 역시 세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신 첫 번째 여성 투자자분이십니다. 김수용 씨 팀, 장홍 씨 팀 두 팀 있는 거 아시죠? 어느 팀 원하세요? 예, 장홍 씨예요. 네, 반갑습니다. 예. 8연승 확실한 장홍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부산이에요. 부산예? 예. 부산 어디에? 부산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아, 부산, 지금 부산 아닙니까,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좀 부산하지,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왜냐면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짜증나시는 일 많으시죠? 예. 예, 웃으시라고 제가 개그했는데 죄송하고요. 자,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대주산업이에요. 대주산업이요? 예, 1730원에 40%인데. 아이고, 예, 1730원에. 예, 잘 안 움직이고 이래 사서 뭐 해야 되는 거 싶어. 그쪽에 대가 전화 해봤습니다. 예, 이 종목은 누구한테 뭐 얘기를 듣고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오래 해서 이건 한 몇 달 됐는데, 예. 예. 텔레비 보고 샀는데. 네, 아, TV 보고. 예, 예, 예. 자. 명확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료 그런 업체인데요. 이 종목이 지난 그 2월 달이었죠. 급등했던 이유가 대선이라든지 총선을 앞두고 올라왔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테마,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죠. 이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 주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대선 테마주들이 다 찌글찌글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물론 뭐 산발적으로 이번 좀 박근혜 테마가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선을 출마한다는 그 사람들과 연결됐다. 뭐 말도 안 되게 연결됐지만 어쨌든 그러한 종목군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아쉽게도 대주 지분이 축소화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일단 뭐 주가의 그림을 본다면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인데요. 그런데 사신 가격이 벌써 1,700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고점, 쉽게 얘기해서 지난 그 3월달, 4월달 부근선에서 사신 것 같은데 당분간 뭐 이번 연도 연말까지 어차피 대선 타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그림을 본다면은 1,700원까지 당장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뭐 회사 내용, 솔직히 실적을 본다면은 그다지 메리트는 없습니다. 단지 설명드렸던 대로 대선 테마 이런 쪽으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종목은 진짜 아래쪽으로 빠진다 한다면 뭐 1,100원 선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멍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새로운 걸 좀 교체 매매 하고 싶다 하면은 솔직히 1,300원이나 1,400원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걸 교체하시고 나는 정말 끝까지 대선을 좀 믿겠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실전 매매를 통한다면은 일단 반등 시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조금 빠른 수익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만약 하게 매도를 하신다면은 1,400원 중심에서 일단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시청자 예. 여러분, 시청자님. 예, 예. 네, 대주산업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한번 1,400원 부근의 반등 시 비중 줄이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수고하셨어. 네. 네. 아유, 예, 정감 있는 저희 또 부산에 계시는 시청자님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상담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설린대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셔도 좋겠고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그렇죠?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 이상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수용 장수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스트라이크 1부는 마칩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수익 모형을 통해서 상위 1% 투자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한 홈런주도 준비를 하셨다니까 2부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